오늘 인천순복음교회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. 많은 기관과 부서가 있는데요. 그 가운데 또 평신도 사역 본부가 7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7개 위원회에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해외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. 해외선교위원회는 11개의 해외선교위원회 선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어떤 선교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베트남, 북방, 중앙아시아, 미얀마, 인도, 인도차이나, 중앙아시아, 또 어디 있나, 아프리카, 태국, 일본 선교회가 있습니다. 뉴질랜드 선교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곳이든지 품고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오셔서 정회원, 후원회원, 중보회원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. 한번 오셔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또 격려와 칭찬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든지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해외선교위원회 김성수 장로였습니다. 할렐루야.